봅니다. 땅 육지. 랜드. 가르키다. 포인트. 신문은? 뉴스페이퍼. 그다음에 두 개만 더 물어볼게. 활동. 활동 액티비티. 뭐뭐 마다는? 레브리 잘했어. 단어를 이렇게 됐고. 오늘 배운 데가 어디였지? 왜? 해당하니? 뭐요? 생각 이거 한 번에 보는 것 같아? 근데 구문독해가 뭐 이거 이 책이 구문독해. 어쨌든 이 책 할만해? 아니 할만한데 어려워. 할만한데 어렵다는 게 말이냐 막걸리냐? 아니 할만한데 이게 어려워. 할만한데 이게 어려워요? 오늘 한 게 어디였지? 접속사요. 접속사는 어려웠지. 네. 이거 숙제로 줄 건데 해올 수 있겠어? 아니, 뭐 외울 수도 안 했는데. 그러면 수량이 형도 숙제를 줄게요. 아버지, 이렇게 혼자. 그 다음에.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. 이렇게. 근데 왜 라이브예요?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자 넘겨보자. 손을 넘겨봤어. 이렇게 혼합 문제 해놓은 건데 이렇게 잘 해놨다. 글씨도 예쁘게 쓰고. 응? 네 학원 언제 왔냐? 네 불러요. 그럼 뭐 한 달 됐어? 한 달? 응 까먹었는데 한 달 된 거 같은데? 두 달째인 것 같은데? 자, 넘겨보자. 글씨. 자, 어디? 이거 뭐야? 있는데요? 잘 해놨네. 넘겨봤어. 투부정사 ing 이렇게 했네.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해석 어떻게 해? 투부정사로 시작하면? 뭐뭐 하는 것. 뭐뭐 하는 것은? 네. ing로 시작하면 해석 어떻게 해? 뭐뭐 하는 것. 그 다음 to be로 시작하면 해서 어떻게 하지? to be로 시작하면 엄마가 되라? to be가? 엄마가 되는 것은?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니다. 하나 더 넘겨보세요. 하나 더 넘겨보세요. 뭐 배웠지? 여기는 조동사 배웠네. 조동사 이렇게 넘겨보자. 계속 넘겨보세요. 이제 왕래발적 동사. 왕래발적 동사가 뭐예요? 뭐뭐 하기 위하여요. 그렇죠. 왕래발적 동사 뒤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생각하지. 넘겨보자 또. 하나 더 넘겨보자. 혼합 문제 이렇게 혼합 문제 하는데 안 어려웠어? 다 달랐는데. 다 달랐어? 잘 해놨는데 다? 오늘 배운 게 뭐지 있지? 오늘 배운 게? 접속사랑 넘겨봐. 접속사랑 그거 넘겨보세요. 여기서부터는 아직 안 했는데 기교 변화도 했구만. 넘겨봐. 기교 변화도 했고. 최상급 해석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기교 변화도 이렇게 해석을 해놨네. 잘 해놨네. 넘겨봐. 그렇지. 원어보다 최상급 복습명사 잘 해놨네. 다음에 섞은 문제 이거 혼합 문제 와. 비교 변화 비교급 해석 할 만했어? 좀 헷갈렸어. 헷갈렸어? 헷갈렸으면 연습해야지. 넘기자. 비교 변화도 잘 해놨네. 넘겨봐. 그 다음에 수량형용사 수량형용사까지 했네. 넘겨보자. 근데 한 달 동안 하면서 진도 많이 나갔다. 응? 맨날 나가니까 그래. 뭐 네 일주일에 세 번 오잖아.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 맨날. 그래. 일주일에 세 번이 맨날이야?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 맨날 됐잖아요. 그래 넘겨봐. 일주일에 세 번이 맨날이네. 잘해놨네. 오늘 한 게 뭐야? 오늘 접속사. 접속사. 그래 잘해놨네. 넘 접속사 오늘 어려웠지? 네. 이렇게 외우면 돼. 외우면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지. 그지? 응. 한 달 공부해갖고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야. 오케이? 응.
고생했어.